음식은 갑오징어 구이 먹방 바로 마실게. 오늘의 주문은 갑오징어 구이 29,000원 배달팀 2,000원 해가지고 31,000원 되시겠습니다. 일단 알배추 갑오징어 구이인갑다. 오, 와, 와, 향 좋다. 이거 약간 양념장이래 해가지고 쑥갓. 아, 얘가 그 쪼르동. 아, 이건 끓여야 되는 거구나 내 집에서. 오케이 오케이. 얘는 이제 소스. 요거는 이제 쌈장, 마늘, 고추, 참기름 쌈장. 얘네들은 살짝 좀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저것만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아쉽겠어. 한솥 이번에 오징어 튀김 새로 나왔다길래 요거 이제 세 봉지를 구매했거든요. 한 팩에 2,900원짜리. 요렇게 들어가 있음. 오징어가 비싼 건가? 아, 여러분들 오징어 비싸요. 요즘에 금오징어. 오징어 튀김 두 팩 정도?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그것만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아쉽겠어. 한 솥에 또 요거 못 참거든. 요거 이제 치킨 강정. 띠링. 오늘 또 요 비싼 안주에다가 소주 먹방이기 때문에 소주 좀 들고 오고, 쫄면 우동료 놔둬주고, 오이고추요 앞에 좀 놔두고, 우동 위에다가 이거 뿌리라 그러더라고요. 오. 아, 햇반 다이어트, 아싸 1차! 오늘 먹기는! 95.1! 아, 어제랑 똑같아요? 근데, 자, 아까 전에 치킨 한 조각 먹었죠? 그리고 똥국물 한 입 먹었죠? 그리고 사실 방송 전에 판타지로 먹었거든요. 100g 정도 빠졌네. 저 이거 다 먹고 햇반 한 공기만 먹을 거예요. 오늘 본격 단백질 가득 먹방 이해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아 갑오징어 먹방인데 이거 갑오징어부터 하니? 띠링. 탱탱하게 귀엽네. 소스 찍먹. 일단 첫 번째 그나마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좀 간이 약하지 않을까. 원래 맛은 약한 거부터 센 거 순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요네즈 소스 같은 거. 자, 이렇게 소스 섞어가지고 요래. 야, 이거 뭐 거의 소스 파티인데 이거? 삐링. 짭짤한 마요네즈 맛있다. 소주 한잔 해야겠다 이거. 아우, 야, 요게 그 소스의 맛이 간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그 잠시만요, 한 번 더 먹어볼게. 간장보다는 그 약간 양념장 있잖아요, 그 국수에 들어가는 양념장 같은 약간 그런 그 양념장과 마요네즈 섞은 건데 어? 새롭다. 우리 유리씨 출장 가심 꿈속으로. 나는 근데 약간 소맥 먹으면은 다음날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소맥 좋아했거든요. 그 목 넘김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살짝 내려놨어요. 다음날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어. 이번엔 요거 이제 참기름 쌈장? 띠링. 그 알배추를 찍어 먹어도 맛있다. 오늘 완전히 다이어트식이네. 좋다. 다음에 꿀주 뭐야 이거? 꿀하고 약간 소주 섞은 건가? 꿀주 드셨잖아요. 전에 별로라면서 생각났다. 역시 그냥 소주가.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꿀주는 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 옛날에 빠삐꼬 소주 아세요? 조그만 나는 빠삐꼬 소주? 진짜 그거 제발 한 번만 드셔봐주세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삐링. 액젓 고추 마늘. 이상한 소주 너무 많이 나옴. 인증. 근데 청포도나 이런 거는 맛있음. 진실게임 뭐 어떤 거예요? 저 박병진 마지막 그 진짜가 참 진짜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남자.
달걀병 참진 밝고 참된 아이가 되어라. 이제 이것도 먹어볼까? 이거는 이제 한솥 오징어 튀김. 띠리. 오늘 오징어 파티네. 오징어 파티야. 오징어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라 하는데. 통오징어 튀김. 아 진짜 이거 두 번 올리는 거 미칠 것 같네. 맛있다. 오늘 술 먹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과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코너 속의 코너.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다 들어드립니다. 저 고민 상담이 있어요. 전 여친이 저를 보고 싶대요. 보세요. 오케이! 문제 해결! 진지하게 상담해줘야 된다고요? 진짜 두 번 올리는 거 열받아 죽겠네 이거. 한솥 치킨 맛집이네. 소스는 나는 개인적으로 젓갈보다는 참기름 쌈장 1등, 마요네즈 2등, 젓갈이 3등. 근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쌈이랑 같이 먹으면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식이에요. 단백질밖에 없잖아요. 오징어 튀김 요 마요네즈 요요요요요요 띠리. 그냥 마요네즈가 나 간이 세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집에서 오징어 구워주잖아요. 오징어에다가 참기름 넣은가세요? 그것만 건져 먹어도 맛있는데. 갑자기 그거 딱 생각나는 느낌. 갤포스 아니에요? 소주발소에. 저 이번에 햇반 다이어트 4일차. 목표 몸무게를 따로 정한 건 아닌데 70은 너무 말랐을 것 같아요. 그 몸통뼈가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75kg까지 뺐을 때 상체는 통통한데 팔이 되게 얇았단 말이야. 그래서 팔 근육을 키우려 그러면은 적어도 한 80까지는 빼야 되지 않을까? 통뼈 변명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 가슴통이 크다니까. 이 갈비뼈가 이게 커요. 에, 억울해 죽겠네 이거? 응? 뼈는 얇은 통인데 갈비뼈. 가슴통이 큰 게 죄송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짠! 치킨 먼저 다 먹을까? 이게 반찬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술을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이 반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간이 너무 비좁아. 일단 술 먹기 전에 밥 먼저 먹는 느낌으로다가 치킨 먼저 다 먹자. 그 친구한테 두꺼운 티셔츠 하나 선물해주세요. 아니면 안에 있는 메리아스라도 선물을 해줘. 아 패치를 사줬다고요? 아, 네, 이제 맞네. 꼭지 패치 있잖아요. 저는 안 쓰거든요. 그거 안 불편함? 꼭지 패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 이것도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 무늬가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사실 꼭지가 이렇게 서있어도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신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시면 이런식으로 튀어나와있는 애들이 있어. 이런식으로. 근데 얘를 이렇게 감싸잖아. 근데 문제는 감싸도 뚫고 나온 애들이 있어. 하, 내가 지금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이게 치킨 맛이 역시 한 솥은 요 닭강정. 근데 이 닭강정 소스에 오징어 튀김을 찍어 먹는다면 띠링.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살찐다. 이거 풀떼기도 같이 먹어야 돼. 풀 위에는 무조건 고추, 마늘, 그리고 요거 이제 참기름 쌈장 하나. 쌈장이랑 참기름 이런 게 제일 좋아. 이게 갑오징어가 생각보다 잘 안 줄어드네. 이게 위에서 봤을 때 그렇지 깊이가 좀 있나 봐. 양이 좀 있네.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부들부들함과 쫄깃함 사이. 이거 보시면은 밑에 하얀색은 진짜 부드러워요. 그냥 씹는 족족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껍데기가 쫄깃쫄깃해. 젓갈에다가 밥. 안 돼요. 이거 젓갈이 그냥 일반 오징어 젓은 아니고 제가 딱 먹어보니까 창란젓인가요 이거? 이 뭔가 꼬릿꼬릿한 향과 함께 느껴지는 이 짭짤하면서도 이 맛. 갈치 속젓이에요? 이번엔 갑오징어 두 개로 간다. 갑오징어 하나씩 먹어가지고는 오늘 먹방이 안 끝나겠어. 팍팍 먹어야 되네, 팍팍. 아유, 세 점 가, 세 점. 세 점 먹어도 얘가 진짜 질기지 않아가지고 쑥쑥 들어가요. 지금 밥? 밥 좀 빠르지 않나요? 이거 다 먹고 밥 들고 자. 아우, 라면 먹으면 배불러요, 여러분들. 라면은 좀 그렇고, 저 치킨 강정 이거 하나 더 사왔거든요. 여기다가 치밥 한 번. 요거, 요 양념 있잖아요. 이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 넣어가지고, 말대주도 맛있긴 한. 어머나 세상에. 맛있다. 와.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쌈 위에 밥. 살짝 얹고 갑오징어 두 개 얹고 마늘도 딱 얹고 고추도 이거 딱 갈치 속젓도 살짝 얹어가지고 띠리 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밖에서 보면은 좀 무서운가 봐. 생각보다 많이 못 알아보시던데. 인지도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근데 잠시만, 제가 예전에 댓글이었나 채팅이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밖에서 보면 무섭대. 내가 밖에서 무표정하고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대요. 그런가 봐. 밖에서 형광바지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학창시절 항상 걸어다닐 때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양아치들이 나한테 말 걸까봐 돈 뺏기기 싫어가지고. 그게 습관이 됐네. 제가 좀 밖에 걸어 다닐 때 웃으면서 다니겠습니다. 노력할게요. 니 내게 달려서 그런 거 아니까 제시오. 침묵 유지. 근데 젓갈의 밤 너무 맛있다.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야, 왜 이래 훈훈해? 훈훈한 게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훈훈해서 뭔가 좋긴 한데, 아, 이거 재미가 없네. 좋긴 좋아. 우리 시절에도 훈훈한 얘기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아, 근데, 야한 거 누구야, 이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주세요. 야, 이거 젓갈도 맛있다. 아까 전에는 젓갈이 제일 싫었는데 먹다 보니까 젓갈이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진짜 단순 호기심 우리 시청자분들 어때요? 이거 눈 좋아하세요 혹시? 약간 채팅으로 눈에 좀 집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니까 보여줄 수 있나? 그런 채팅 특 막상 보여주면 다 도망가. 내가 그런 채팅의 특성을 다 알지. 왕건. 치킨 먹방 아니에요. 오늘 오징어 먹방이에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갑오징어 구이 왔을 때 야 이거 29,000원 족발을 시켜온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매력 있다. 고급 술안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기 힘든 메뉴, 먹어도 살 안 찌는 메뉴, 건강한 술안주. 근데 내 입맛은 좀 저렴한 듯. 치킨 맛있네. 언제 한번 이거 다섯 개 사가지고 먹방 한번 해보고 싶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소짜거든요? 소짜 3,500원. 중짜인가? 7,000원짜리 있거든요? 7,000원짜리 한 3, 4개 먹방. 아 근데 그 돈이면 순살치킨 시켜먹는 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젓갈 밥이 얹어. 한솥이 좋아. 혜자야 혜자. 아 근데 한솥 진짜 맛있네. 언제 한번 도련님 먹방 한번 합시다. 나 도련님 도시락 좋아하거든. 도련님 도시락이요. 도련님 먹방. 도련님 도시락 먹방이에요. 이상 오지 말고. 진짜 드립 수준. 물 좀 들고 올게요. 떡지스. 야. 떡지스. 딱지. 아니 어떻게 목소리를 알아들어? 뭐야 어떻게 한 건데? 귀여워. 근데 얘네들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서로 핥다가 싸움. 다른 집 고양이도 이런가? 원래 사놓은 고양이가 낮은 고양이한테 구해준 거라 서해지다가 싸움. 오늘은 왜 이렇게 화목한데? 유튜브 강 안 만들 거야? 너희들 돈 안 벌 거야? 왜 이렇게 사이 좋아? 근데 또 사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젓갈 살짝 얹고 그 밥 한 입. 오늘처럼 햇반 다이어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남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주얼 먹방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남의 캠 뭐야 이거.